중요한데 이때 연락을 받은 가족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사기관에 의뢰해 수사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대처법은 애초에 납치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심하고 예방하는 것이겠죠. 낙지에 피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 혼자 밤길을 걸을 때 목적지에 가는 동안 행선지와 현재 장소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고 으슥한 길이라면 누군가 마중 나오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차량을 주차할 때는 CCTV의 사각지대인 구석자리를 피해 CCTV가 잘 보이는 승강기 입구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통로 쪽에 주차하는 것이 좋고 차를 탈 때나 내릴 때 누군가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지 주변을 잘 살펴야 하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범행에 대비해 차에 타자마자 문을 잠그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으슥한 곳에서는 차에 탄 후 바로 창문을 활짝 열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 호루라기나 호신용 스프레이, 소형 가스통을 쏘지 않은 것도 좋은 예방법이긴 하지만 만약 어설프게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만 못할 수 있으니 평소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위급 상황에서 재빨리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소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인 구직 광고를 통한 여성 납치, 그리고 고의 접촉 사고를 이용한 여성 납치, 또한 지나친 호의를 베풀거나 호감을 표시하며 여성을 납치하는 등의 신종 납치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있다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성 납치 범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날로 흉해지는 신종 수법을 파악하고 여성 스스로 조심 또 조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몸으로 배우는 바람직한 안전의 지식 몸 배 바지. 정말 잘 안 맞네요. 네. 아, 여러분들 저기 저희도 부족해서 김장이나 이런 거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아, 제가 스튜디오에서 직접 안전 지식을 체험하고 배워보는 건데요. 오늘 배우는 거는 바로 해파리입니다. 해파리. 와. 해파리한테 쏘 있는 거. 네. 그것 때문에 저 그렇죠. 해파리한테 쏘여 봤어요. 언제요? 등. 에이, 거짓말. 대학생 때 먹어봤겠지요. 쏘이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쏘이구나. 이거 굉장히 아프네요. 아, 맞아요. 따갑고 뜨겁고 열나고 막 물집 많고 그때 물었던 해파리를 저희가 초빙해 왔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진짜로? 근데 저희가 마음대로 막 만지거나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자, 해양환경연구소의 태진호 박사님. 아유, 박사님. 아, 안녕하세요. 와, 정말 박사님 같으신.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실제 지금 저희 그 바닷가에 있는 그런 해파리예요? 네,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해파리이고 우리나라도 물론 가장 흔한 해파리입니다. 최근에 이제 열대 아열대화가 돼가면서 좀 더 강한 그런 맹독성의 해파리들이 이제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파리 쏘여서 사망 사고까지 이런.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네. 이 친구들도 뇌가 있나요? 뇌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신경망만 있을 뿐이고. 아, 예. 얘들은 네. 우리 같은 사람을 쏘아놓고도 전혀 죄책감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준혜 씨가 이런 해파리를 먹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랑 같은 거죠. 아, 굉장히 그렇네요. 그럼 저희가 그 물고기 먹이로 이용되는 알테미아라는 특성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 그게 네. 저기 먹이로 많이 쓰인다네요. 이게 아, 해파리 예, 해파리의 움직임을 예, 한번 보게 한번. 실제로 예. 이 종류들은 이제 그 바다 현장에서는 동물평토를 먹고 사는데요. 네. 그 이 알테미아는 이제 동물평토랑 항상 유사한. 아, 이게 살아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럼 해파리를 저기다 넣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나네요. 오, 막 움직이면서 먹고 있어요, 지금. 오, 쩝쩝쩝쩝 먹는다. 오, 아, 그렇네요. 어머, 와. 얘는 지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여기 중앙 부분에 파래졌어요? 그래요, 색이 변했어요, 색이. 색이 변했어요. 네. 지금 소화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와. 그럼 이제 한번 저희가 네. 만져볼까요? 얘들 네, 근데 한번 지금 안 먹어가지고 네. 해파리 냉채 이런 거 있어. 요리하셔야 되는데. 와! 와! 뭐 하시는 거예요? 오, 뭐 같아요? 굉장히 젤리 같아. 그, 오. 먹지 마. 안 돼, 안 돼. 아니, 초장? 어? 초장? 요거는 겨자 소스. 겨자 소스. 그 동그란 부분에, 예, 그 모든,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네네. 부분에 지금 그 중요한 그런 기관들이 다 분포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 신경망이라든가 생식기관이라든가 또는 소화관 등이. 네.